마태복음 5장 17절 성경에 보면 율법이란 게 있습니다. 성경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율법과 이제 그게 율법을 되게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그래서 그 다섯 개의 책이 율법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뼈대입니다. 율법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율법 시대가, 율법서가 지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이 나온다. 선지자들이 예언한다는 말은 예언이란 것은 장래 올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선지자들이 장래 올 무엇에 대하여 얘기한 거라? 네? 그렇죠. 장래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알려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조건적인 생각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들을 사망적인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고 다 없애고 우리 인간을 구원한다는 얘긴데 그래서 죄를 없앤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이제 그 예수는 자신을 무엇으로 드려 희생 제물로 드려 뭐를 없애시려고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는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죄를 없애기 위하여 왔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없앴다는데, 아직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죄가 바로 뭐예요? 응? 네, 죄. 자, 죄는, 죄의 결과로 사람은 죽는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가 사람을 죽인다고? 응? 자,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는 죄의 본질은 뭐냐? 그게 바로 조건적 사랑입니다. 조건적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람 잡는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잘 들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안 들으면 뭐예요? 혼날 줄 알아. 이제 착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준다. 는 이 사고 방식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것이 옳은 원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래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그게 몸에 유전자에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 조건적인 반응은 내가 일부러 그런 반응을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무조건적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뭘 우리가 버리고 그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그것을 옳다고 받아들인 것. 그게 인간이 처음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 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은 왜 사람을 죽이나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설명은 여러분이 꼭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옳고 우리 뭐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조건적 사랑의 원칙이 그게 틀렸느냐? 틀린 증거는 뭐예요? 사람을 죽인다 이거야. 그 결과가 뭐라고? 사망이야. 그 사망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스트레스야. 그러면 조건적 사랑은 스트레스를 주느냐? 줘야 안 줘요? 스트레스, 조건적일 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스트레스일 수 없어. 없죠. 조건적일 때 스트레스가 발생해요. 자, 조건적일 때 내가 뭘 잘못했다. 내가 뭘 잘못해도 내가 말을 안 들어도 우리 외할머니는 상구를 무조건하고 사랑한다. 그게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는 그건 틀린 것 같다. 그렇죠? 그러나 지극히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어? 왜? 내 말, 내 시킨 대로 안 들으면 벌 주고, 시킨 대로 그대로 잘 들으면 상 주고 하는 거는 결국 누구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으로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는 나는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지배욕이야. 그렇죠? 너 내 말 들어. 안 들으면 넌 혼날 줄 알아. 그건 상대방을 지배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배의 욕은 욕심이요. 그것은 바로 누구 중심적? 자기 중심적이며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이기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건적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은 다 무선주의자가 돼요. 이기주의자가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이기주의 아니요. 이기주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맨날 싸우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기 때문에? 이기주의자가 되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싸운다고. 그렇죠? 신랑이 내 말 안 들었죠. 마누라가 내 말을 안 들어. 싸워. 싸우다 보면 열받아 안 받아?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그렇죠. 이 모든 사망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틀을 벗어났다. 그래서 무선적이 돼버렸다. 조건적이 돼버렸다. 이 속에서 우리가 서로 스트레스를 주고 받고 하면서 살다 보니 유전자가 꺼지고 변질되고 그래서 병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질병이라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죄의 결과라고 하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뭐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없는데 왜 내가 왜 병이 들었냐? 이거는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고 무슨적 얘기예요? 생명적 얘기야. 내가 무조건적 사랑이라야만 생명적이에요. 그렇죠? 조건적이면 그때부터 사망적이에요.
그때부터 싸움이 일어나. 예,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 유전자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 그 생명의 본질은 진선미다. 그 진선미가 다 합해진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 중에 조건적 사랑은 그거는 이기심이니까 그거는 사랑 축에 끼워줄 수가 없고 진짜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제는 할 수 없게 된 사랑이다. 우리는 그 사랑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 뜻에 반응한다. 그 뜻 중에 무조건적 사랑만큼 더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뜻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즉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십자가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아무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고 우리를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셨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에 딸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왔다는 말은 조건적인 사고를 뭐요? 생각을 없애주시려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아,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조건적 사고 방식으로 철저히 이기주의적으로 살아왔던 그것이 참으로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마침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때 내 속에 있던 조건적으로 세뇌되었던 그렇죠 그것이 점점 쫓겨나가고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는 지금 이렇게 부족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야이로 회당장이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자나, 귀신 들린,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나, 그게 다 그렇게 된 이유가 조건적 사고방식 때문이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요? 구원하고, 다 병이 나왔다. 그러니,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자도, 야, 나는 저분, 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가면 나는 생명을 따라가는 것이구나를 알 수 있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나 그거하고 나고 십자가하고 나고 무슨 상관이야? 그래 버리면 나는 내 스스로가 무엇을 선택한 거요? 사망. 계속 선택하고 조건적 사고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그 내 유전자는 켜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완전케 하러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다 이루겠다. 완전케 하겠다. 다 이루겠다. 아,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참 저도 오랫동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는다. 그것까지만 알았어. 다 이루리라는 말을 이해를 뭐예요?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말은 자,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 율법의 1.1회까지라도 다 이루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때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예언을 계속 해왔지만은 예수님이 안 왔잖아. 그렇죠. 안 왔으니까 그 율법이 이루어지지를 뭐예요? 않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않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드디어 왔습니다. 그 예언된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왔어요. 와서 예수님이 자기가 왜 왔다고 얘기한 겁니까?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이루기 위하여 왔다. 또는 뭐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 그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있었습니까? 율법을 지켜라. 안 지키면 뭐예요? 죽을 줄 알아라. 안 지키면 죽는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었어. 그런데 그 율법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뭔데?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그랬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그래서. 근데 그거 우리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어 준 것처럼 우리 할 수 있게 없게 못하죠. 그 우리는 못하니까 우리는 무슨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죽을 운명. 우리가 지금 살아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가 없는 인간으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를 살리려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부과된 그 율법의 요구, 이런 율법을 다 지키라. 그 율법의 요구를 누가 감당해 줘야 돼? 하나님 자신이 감당해 줘야 돼. 그게 우리의 살 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같은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을 다, 정말 그분이 우리를 다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사랑하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가 우리 대신 죽어서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과된 뭐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거야. 그 말을 들으니까 아하,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살았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뭐예요? 없어. 우리는 죽은 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것을 율법을 완전케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영어로는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듣고,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듣고 여러분이 박수를 치는 순간, 여러분의 꺼진 유전자들이 뭐예요? 팍! 켜지기 시작하며 그 복음의 힘으로 여러분이 치유될 수가 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그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어?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래,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마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그 진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란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 그냥 거짓말 하지 말라고. 나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면 뭐예요? 사람 안 죽이면 되는 거고. 계속 무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계속 뭐예요? 스트레스 속에서. 무조건적 사랑, 생명을 몰라.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대신해서 그래서 구원은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예요. 빚을, 우리는 죄의 노예야.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노예라면 반드시 몸값을 어떻게 지불하고 자유롭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의 몸값으로 지불했어.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되찾은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이제 끝났다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할 때는 그거는 그런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요? 약간 맛이 간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의 자녀가 되도록 해 주셨다고. 이거는 이만큼 놀랄 일이 어디 있어? 이 세상에 뭐가 더 이상 우리를 이거보다 더 놀라게 하겠어? 그렇죠? 여러분, 제가 우리
동서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왜 자꾸 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동서가 점점 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그럼 우리 동서가 뭐 부탁하면 잘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동서가 만약, 박사님, 형님, 제 말 잘 들어주시면, 뉴질랜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돼요? 진짜 비굴한 인생이 있다. 아, 그놈은, 동서가 돈을 내서 뉴질랜드 한번 가보려고. 알랑방구 떨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 돼. 모든 것이 확정돼 있어야 확정된 것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구원이 미래사라면, 장래에 결정될 일이라면, 우린 무엇을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영어로는 faith, 그렇죠, faith. 믿음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은 성적이 좋아. 뭐 이번 수능 시험도 잘 봤다고 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아들은 서울대학에 문제없이 붙을 거라고 나는 믿어. 그 믿으라는 말이 올바로 사용된 말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믿으라고, 나는 믿으라고 하면 안 돼. 뭐라 해야 정확합니까? 예상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야지 나는 믿는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믿는다. 예. 예. 이 faith, 이 믿는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은 내가 신뢰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서가 다 여행, 모든 여행 비용을 완불했다. 완불했다고 저한테 그랬는데, 우리 동서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럼 제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못 믿어. 자, 나는 틀림없이 뉴질랜드로 간다. 라고 믿을 때는 이미 그것은 완불 됐고, 그렇죠? 완불 안 되면 또 어떻게 될지 알아요? 동서가 그동안 부도나면 큰일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믿을 수 없어. 그 이미 완불하고, 어떻게 돼 있어야 돼? 환불 불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동서는 인격적으로 뭐예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때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나는 뉴질랜드로 간다는 믿음을 확고하게 뭐예요? 그때 믿음이란 게 여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쓸데없이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글쎄, 우리 딸이 임신을 했다는데 나는 아들이라고 믿어. 그건 틀린 말이야.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그렇죠? 그거는 믿는다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이미 뭘 해야 돼요? 과거 살아야 돼. 과거에 이미 뭐요? 확정된 거. 라야만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과거에 확정을 해준 그 존재를 내가,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어야만 내가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그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다. 는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누구에게나. 아무리 뭐 절에 열심히 댕겨도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누가 이루겠다? 내가 이루겠다. 너희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와, 그 예수가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뭐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확실한 희망을 가지고 살 때 사람은 점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어떻게 봄으로, 참 고마우신 분이구나. 정말 감사하다.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구나를 우리가 느끼고 느낄수록 우리의 유전자들은 조건 반사적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그래서 다 이루리라. 저는 이 다 이루리라는 말을, 다 이루리라 그러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십자가에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다 이루신 결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전에는 제가 잘 몰랐을 때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한다. 까지만 보고 다 이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뭐예요? 몰랐던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할게? 와, 이게 율법이란 거는 1.1획도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네? 지켜야 되겠네? 이래 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열심히 해서 지켜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이상군은 끝났어요. 왜 끝났어? 왜 끝난 거예요?
가망 없어. 그래야만 구원 받겠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끝났어요. 왜? 그 순간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봐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더 큰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을 율법을 다 지킬 수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보고도 너희들도 나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을 할 수 뭐예요? 있는 인간으로 나를 어떻게 보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가망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 아, 그래. 지켜야만 이게 구원을 받는구나. 그러면 열심히 지켜야지. 응?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나는 나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뭐요?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럼 사단은 뭐라고요? 그럼 열심히 해. 열심히 해야지. 어? 그래서 구원 받아야지.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기쁨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야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철저히 유전자가 변질된 조건적으로 변질된 죄인이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뭐요?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율법에 우리에게 부과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뭐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는 철저히 가망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 그렇죠. 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감사하면서 또 생각하고 그러면서 살수록 우리의 유전자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9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를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자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을게? 아, 이 사람들이 이 십계명에 보면 이게 토요일이 안식일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이 토요일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고 가르쳐야만 그렇게 자기도 뭐예요? 일을 행하며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와, 그럼 난 열심히 뭐요? 가르쳐야 되겠네? 뭐는 깜빡 잊어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다는 거지, 깜빡으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제는 그런 유치한 그 광야에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철저히 타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초보적인 것을 가르칠 때 하는 그것을 그 수준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명은 뭐예요?
서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 그 무조건적으로 서로 사랑하면 계명 1계명, 2계명, 3, 4, 5, 6, 7, 8, 9, 10 이제는 필요가 뭐요? 필요 있어 없어? 그거 들먹이면 너무 유치하잖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 옆방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옆방에 들어가서 물건 훔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옆방 사람들한테 사기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 뭐 취급하는 거요?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노예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아직도 들이다 댄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를 뭐 취급하는 거요? 좀 웃겼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을 다 그런 것이 해결되었다는 거죠.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가 이거를 한번 출애굽기 20장 자 여기 보면 이제 십계명 중에 그 광야에서 그 노예들에게 준 십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요? 그렇게 지키라. 자,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토요일에는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언제? 에덴의 동산에서 그렇게 했다.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쉬어라. 이게 조금 저는 옛날부터 이거는 좀 곤란하다. 아니 아버지가 쉬면 아들도 쉬어야 돼. 그렇죠. 아들은 하나도 안 피곤한데 아버지가 피곤하면 아버지나 쉬세요. 그렇게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자, 이게 참 이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진리가 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매 일주일마다 주일마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거든. 그 토요일을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라는 것을 저는 이제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이게 멋있는 얘기야. 왜? 여러분,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드디어 뭐요? 맨 마지막에 창조한 존재가 누구야? 사람이야. 어떻게 보면 지구를 창조해가지고 쭉 창조 과정을 보면 누구를 만들기 위하여 그 지구를 창조하고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을 만들려고 그랬어. 왜? 사람 만들어가지고 뭐 하게? 여러분,
나무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 줘 봐야 나무는 몰라. 동물들 만들어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해 줘 봐야 동물들이 그 사랑을 다 깊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사랑을 뭐야? 자기가 주는 사랑을 인간 정도로 지능이 있도록 만들어 놔야 그렇게 좋아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해야만 그제서야 뭐예요? 자기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 가지고 막 제일 좋아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을 고대하고 고대했던 거예요. 인간이 창조될 날을 고대한 거예요. 그 인간은 몇째 날에 창조했어? 여섯째 날에 창조했거든요. 창조, 그러면 일곱째 날이 무슨 날이요? 하나님하고 그 인간이 드디어 대면하는 날이야. 얼마나 좋겠어? 누구에게도 좋고 누구에게도 좋아?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좋은 날이 있을 수 없고 인간에게도 뭐요? 와, 우리가 우리를 이런 분이 만드셨구나. 처음으로 대면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이 어땠냐고 하면 그 인간을 창조해가지고 정말 영원토록 뭐예요? 사랑을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려고 창조한 거야. 그러니 그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이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일곱째 날인 것은 이거는 영원해야만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끊어지면 안 돼. 끊어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인간이 등을 돌려버렸어. 그래서 그 일곱째 날에 그 기쁨.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럼 다 들어 누워 있으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은 일 안 할 때는 쉬는 것도 쉬지만은 우리가 쉬는 날에는 뭐 해요? 우리 한국말이 참 좋은 말이야. 쉰다는 말하고 뭐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게. 예? 논다는 말이 같은 말이야. 그렇죠? 쉬는 날이라야 놀 수가 있어. 일하는 날에는 뭐요? 못 놀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같이 놀라고 창조하셨다 이 말이야. 그 노는 것이 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노는 것을 영원히 계속하고 싶었는데 인간이 사단에게 조건적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리고 쉼을 놀물 노는 걸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도 잃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 결심할 거 아니에요. 응?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뭐예요? 이 노는, 그렇죠? 이 노는 걸, 이 쉼을, 그 안식을 나는 다시 회복할 거예요. 그 회복하는 방법이 뭐예요? 값을 치려야 돼. 대속을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뭐예요? 하나가 돼가지고 그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맨 첫째 안식처럼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이 십자가의 날이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날은 벌써 2015년 전이지만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날이 드디어 여러분 마음에 안식일을 받아들인 거야. 아시겠죠? 네. 네. 이 안식일은 앞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뭐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안식일입니다. 이 날은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매 토요일마다 일곱째마다 쉬어라라는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게? 그것은 십자가의 날, 진짜 안식의 날을 상징하는 날로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상징을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는 표징이라는 말로 씁니다. 안식일은 너희들과 나 사이에 뭐요? 표징이다. 아시겠죠? 그럼 보여드리면 이렇게 안식일을 깨닫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제 진짜 안식일 얘기요. 자,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안식일을 회복하겠다. 안식을 회복하겠다. 라는 하나의 뭐기도 해요. 뭐냐? 약속이기도 해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안식을 반드시 회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뭐요? 약속으로서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뭐요? 영원한 무엇으로 삼을 것이니? 약속이야, 언약이야.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일곱째 날, 소위 안식이라고 부르는 날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날을 상징하는 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약속하는 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 상징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표징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회 영원한 뭐예요? 표징이라 그랬잖아요. 표징은 진짜가 오면 어떻게 돼? 상징은 진짜가 오면 없어지는 겁니다. 응? 예수님이 성전 아닙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너희들 저 예루살렘 성전 가서 막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이제 그만 뭐요? 집어치라는 거죠. 그 성전 허물나는 지금.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도 성전에 가가지고 이래 싸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예수님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 아니요. 골치 아픈 일. 그런데 십자가에서 이미 달리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줬는데, 영원한 안식을 줬는데, 또 뭐예요? 토요일마다 이래 싸면 이게 참 예수님으로서는 골치 아픈 일이야. 상징을 없애지 않고, 이 상징을 부둥켜 안고 이거 이 상징대로 안 하면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래 싸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뭐가 돼 버려요? 뻥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예수님이 피 흘려서 구원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날이 그 토요일 안식일이야. 그거는 예수를 완전히 부정하는 유대인들이나 지키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날로부터, 부터 우리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것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 자, 모임을 가져야 될 거 아니요? 내 혼자라면 매일매일 안식일이면 돼. 그런데 이제, 자, 우리가 어느 날에 같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여서, 박사님 강의도 듣고, 그런 날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있었으면, 뭐요? 좋겠다. 그날을 어느 날로 할까? 라고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날이나 저날이나 차별을 하지 말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요. 어느 날을 꼭 하라. 그렇게 지적하지 않았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그 옛날에 지켰던 안식일이 뭐예요? 그 참 좋은 상징이기 때문에 그 상징을 막 기념 삼아. 그 말은 뭐예요? 약혼자가 이제 내가 외국에서 사업에 성공해서 돌아와서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한국에서 그 사진을 받아두고 그래서 사진 뒷면에는 뭐가 있어? 사랑하는 은숙 씨, 나는 당신에게 약속합니다. 이 이상구는 반드시 성공해서 은숙 씨에게로 돌아가서 결혼하고 우리는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겁니다. 영원히 같이 놀 겁니다. 그래서 이장구가 도로 왔다, 약혼자가. 그래서 이은숙이는 내가 돌아올 때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어서 그 약속이 뒷면에 적힌 사랑하는 약혼자 상구, 이상구의 사진을 품고 잤다고. 근데 돌아왔어. 그런데 이상구하고는 안 자고 자꾸 사진하고 계속 잘라 그래. 이런 격이 되지를 뭐요? 말라는 거야. 물론 사진은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그리고 그걸 뭐 구태여 꼭 버려야 될 이유도 뭐요? 없고, 넣어뒀다가, 이제 이상구가 뭐 미국으로 출장을 갔다거나, 그럼 보고 싶을 때 뭐요? 한번 꺼내보려고 간직하고 있는 거 좋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반드시, 일주일에 토요일마다 한 번씩 그 사진 꺼내서 반드시 봐야만 된다는 그런 가르침은 가르치지 뭐요? 말라. 그래서 이날 저날을 어느 날을 더 구별하고 그래서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여러분 자꾸 그런 거를 그 옛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친 그 골치 아픈 초대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게? 그게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 아이, 골치 아픈, 그저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 꼰대라고 불러. 고집불통 꼰대, 그렇죠?
가 나타나가지고, 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어졌으니까 온 세상에 막 흩어져 있었어. 근데 그 갈라디아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들하고 같이 이제 교회에 참여하는데. 아이, 꼴통 유대인들이 고집을 피우는 거야. 그래도 뭐는 받아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응? 할례는 뭐예요? 할례도 표징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졌던 표징 중에 가장 강력한 표징 세 개가 있는데, 그건 뭐냐? 그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두 이 세 가지가 다. 첫째 뭐예요? 할례입니다. 아빠가 아들이 어릴 때 이걸 잘라요. 그러면요, 이게 굉장히 아픈 모양이에요. 저도 이거 미국서 의사 할 때 이거 많이 해봤습니다. 갓난 애기들, 소아과 근무할 때, 이렇게 막,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으로서 자기 아들을 모여 피 흘리게 할 때 그 아들의 고통을 느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간으로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아픈 과정을 거쳐서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상기시키자 이 말이야. 상징, 십자가의 상징이야. 그 다음에 뭐 상징이 뭐예요? 성전. 그 성전 안에서 뭐예요? 어린 양을 피 흘리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예수가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상징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 할례와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목숨처럼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할례 받는다고? 응?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뭐예요? 새 성전을 세워 주시려고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자꾸 성전의 기능이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그 안식일 교회 조사심판 교리는 하늘에 계속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는 거야. 그 성전 안에서 지금도 계속 그러니까 상징이 없어지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대요. 상징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뭐요 않았다는 잘못된 생각이야. 자, 그래서 할례, 그다음 뭐요? 성전. 그다음 뭐게? 안식일입니다. 이거 목숨을 걸고 지켜. 그래서 이런 상징을 가지고 예,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 그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뭐요? 정말 이상구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하는가 안 하는가를 시험해 보려면 이상구가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잘 지키는가를 보는 시금석이다. 여러분, 안식일 계명도 결국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주신 새 안식일, 그렇죠? 에덴의 동산에서 있었던, 가졌던 그 안식을 이제는 절대로 잃지 않고 다시 영원히
계속하겠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안식일도.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요? 표징이었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요? 표징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그래서 이 안식일은 뭐라고? 언약이야. 그렇죠? 언약. 그리고 그 안식일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 영원한 뭐예요? 표징. 표적. 표적. 그래서 저도 한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지만 안식일을 토요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징표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참 이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표징, 표적 이것을 말하면 영원한 표징이다, 상징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는 뭐도 필요 없다. 성소도 필요 없다. 또 뭐도 필요 없다? 할례도 필요 없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영원한 안식에, 영원한 안식,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놀게 되었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상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체가 왔을 때는 상징은 뭐요? 없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제 부디 그렇구나 내가 여기 뉴스타트에 와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게 되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다시 뭐 화목하게 되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이것이 안식의 진정한 의미구나. 이제는 특별히 어느 날을 잡아서, 상징적인 어떤 날을 잡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그 기록을 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지켰잖아. 봐라 사도 바울도 안식일 지켰잖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조사를 해봤어요. 자기의 규례대로라고 번역이 되었어. 자기의 규례대로 그러면 자기의 율법대로라는 말이고 그게 맞는 말이라면 여러분 이거 큰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예요? 십자가 이후에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야. 그저 이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다시 조사해 보니까 율법대로, 계명대로가 아니라, 이것만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상구 박사 잘 사기 잘 치죠. 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뭐대로 안식일에 자기의 뭐대로 규례대로 와 규례라는 말은 성경에서
율법이란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법령.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거는 잘못 번역한 거다. 제가 확신하고 이걸 보니까 자신의 뭐에 따라? 관례에 따라.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셔서 뭐대로? 늘 하시던 대로. 관습, 습관, 통례. 율법을 지켰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안식일 교인들은 이거를 보면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봐도 보면 as his 뭐요? custom was. custom이 뭐예요? 습관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30살 때까지 자라났어요. 자라나는 동안에 늘 하던 대로 매주 뭐요? 토요일마다 회당에 갔. 그대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번역도 아차 잘못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저는 여러분을 안식일을 다 토요일 날 교회 가게 만들려고 참 많이 애를 썼어. 그 말은 안 했지만. 아시겠죠? 그러나, 이제 더 폭넓고 더 깊은 이 안식일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그게 정말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 놀라운 안식일의 진리를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